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쭈꾸미 덮밥이에요. 쭈꾸미 덮밥인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덮밥이 아니고 아예 이제 좀 크게 나오는 덮밥이네요. 오늘은 2018년 8월 10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1분이고요. 이게 이렇게 넣어서 이제 비벼 먹는 건가 봐요. 그것도 2인분이라서 밥이 두 개입니다. 예, 김가루 엄청 많은 요거를 비벼 먹도록 할게요. 일단은 밥은 두 개 다 비빌 거고요. 최대한 한번 많이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되네요. 오늘 음식 비주얼 뭔가 푸짐하고, 아, 그래요? 양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2인분이라. 여기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추장. 더워요, 빨개. 아, 빨개 보여? 조명을 좀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름 너무 좀 창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조명의 힘입니다. 어두워짐. 아, 근데 이게 좀 어둡게 한 게, 평소보다 어둡게 한 게, 이게 그릇이 흰색이라서, 조명의 빛이 반사돼서 음식이 잘안 보이거든요. 좀 밝게 하면. 약간 어둡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저렇게 매일매일 막 물어보니까는 이제 여러분 같아도 이제 말하기 짜증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어우, 맛있겠다. 자. 자, 요거는 이렇게 비벼서 먹고 막 이런 거는 처음에 한 번밖에 못 들여서. 요거는 아무래도 마녀님, 자, 매니저님이고 열흘이시고, 제가 방송을 접으려고 했을 때 접지 말라고 해주신 분이니까. 자, 먹고 먹을게요. 오. 이게 맛이 딱그 맛이에요. 그 조금 맵죠. 그 어떤 맛이냐면은 순대볶음 먹은 다음에 볶아 먹는 맛? 근데 들어있는 건 순대가 아니고 쭈꾸미라는 거. 맛있네요. 맛없는 맛. 아, 맛있는데?
나중에 이거 볶아 먹은 맛 없나요? 나 맛있는데. 김가루 많이 넣어가지고 볶아 먹는 거. 아, 반갑습니다. 아, 색이 너무 허여멀건해서 그건 제가 좀덜 비벼서 그런데, 비비면서 먹게 되면. 네, 반갑습니다. 색깔이 좀 허여멀건하긴 하네요. 이렇게 좀 여기 색깔처럼 이렇게 붉으스름하지 더 맛있어 보이는데. 문 손잡이 자세한 거예요. 여기 문 문을 가른 건데 제가. 비비면서 먹을게요 천천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빨리빨리 유튜브 분들은 딱 클릭해서 빨리 먹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다. 아, 제발 그만 좀 님들아. 그만 좀. 또 이제 홍합. 오. 홍합 맛있는데요? 홍합탕. 미니 홍합탕. 겁나 탱글탱글해, 그죠? 콩합이 되게 크네요. 이거 좀 흘려가지고. 이거는 치우고. 자세히 보면 잘생겼어요. 그냥 봐도 잘생겼어요. 그냥 봐도. 그리고 꼭 저렇게 자기 질문 대답 안 해준다고, 이렇게 자기 질문 대답 안 해서 뭐 그 BJ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 수는 있죠. 다시 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왜 기분 나쁘게 꼭 다시는 안 들어 이러고 나갈 필요가 있나? 상대방 기분 나쁘게. 시청자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대답하는 건 또 내 자유잖아. 내가 대답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저희 신상에 관한 부분은. 질문하는 것도 자유였지만 질문에 대해서 대답 안 하는 것도 내 자유잖아, 그죠? 그거 가지고 뭐, 응? 뭐 다시 안 들어오냐고 그러죠. 그럴 필요가 있나? 홍합. 아, 예, 마님. 저런 애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상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잘 나서. 저런 애들한테 대답해줄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마녀님 말대로 신상을 공개했다가 비아냥, 모함, 허위사실 유포 이런 피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좀 색깔 붉으스름해지지 않나요? 어, 맛있다. 뭔가 이거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홍합이 껍데기를 좀 빼겠습니다. 아우, 동합. 아, 맞아. 여름엔 진짜 해산물 조심해서 먹어야죠. 아, 시원한 맛이네요. 오늘 하루요? 좀 바빴습니다, 나름. 볼명 막 다음부터 거짓말 그러면 안 된다. 아, 이제 볼명 관종지 달라고 그러네. 좋게 봤는데. 어제 처음이라고 거짓말 했잖아, 내 방송. 그래서 거짓말해서 내가 짜증나서 강퇴한 거 아니야. 술주정을 왜 여기서 해? 본인 술주정 받을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어. 네, 맞아요. 오케이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술 취했다는 말도 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급식 같은데? 아, 저녁 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냥 급식 같은데. 맛있다. 저요?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얼마 전에 콘텐츠 겸해서 술 먹방 했다가 내 주량을 파악 못하고 그냥 막 먹었다가 한 시간 만에 급방종했습니다. 취해가지고. 네, 양주 그거. 처음에 한두 잔 먹으니까 좀 괜찮길래.
주량이 아직 안 죽었나? 하고 좀 빨리 먹었다 그냥 급방 좀. 잘 보시는 분들 그 업하고 질차 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예, 하늘소리님 맞았고요. 이거는, 아, 요거요? 요거 물. 요거는 홍합, 미니 홍합탕. 가격은 죄송한데 말안 하고 있습니다. 그싼거 먹으면은 저렴한 거 먹으면 싼 거만 더 욕하고 비싼 거 먹으면 뭐 별풍 좀 받았나 보네, 돈좀 벌었나 보네 막 비난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좀 비싸 이거는. 2인분입니다. 여기가 홍합 관련된 요리들하고 뭐 쭈꾸미 관련된 요리, 그리고 홍합으로 한뭐 떡볶이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오, 아니, 100개 감사합니다. 짱짱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쭈꾸미 볶음 뭐 이런 거는 대중소 있는데, 여기 요렇게 볶음밥 이거는, 덮밥 이거는 2인분만 있더라고요. 딱. 아, 인사 볼까요?
취미요? 등산. 이번에 생긴 취미가 등산. 그 인사 이거는 대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죄다 인맥이잖아. 정말 실력이 좋아서 승진하고 그런 사람은 열 중에 한 명? 나머지 아홉 명은 다 인맥, 낙하산. 아니면은 정치질 잘해가지고 줄잘 타는 사람들.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사진들은 거의 사장의 친인척들이고, 그죠? 이사, 부장, 과장도 막. 근데 대기업은 안 그렇겠지. 그죠? 대기업은 안 그렇겠지. 아, 밑에 써야겠다. 미니 용합탕 써야지. 안전할. 몇천 명 되나봐. 나는 이제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중견기업까지는 일해봤는데 사원수 300명 이상. 근데 똑같은데 다 사장 친척 뭐뭐뭐 다 그냥. 우리님 반갑습니다. 편입이 크네요. 저 홍합탕이 좀 되게 잘 끓인 것 같아요. 비린내도 안 나고 딱 그 정말 딱 시원하다는 느낌 나서. 아주 그냥 탱글탱글합니다.
아, 진짜 딱 소주 안주. 맛탕.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술집에서 이런 거 안주로 먹으면은 처음에는 앞그릇에다가 나눠서 먹다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자기 먹던 숟가락 푹 집어넣어서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어우, 자기만 먹나? 그거 같이 먹는 건데. 상호명이요? 홍주 뭐였는데? 홍주 대가였나? 아, 맞네. 홍주대가. 홍주대가. 아, 예, 우이님. 적당히 넣어, 적당히. 먹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배달료를 따로 또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양심적인 게 배달료를 여기서 반 정도 계산해 주나 봐. 배달료 1,000원 받더라고, 1,000원. 아니, 강북구 전체라고 써있던데? 배달료 뭐, 1,000원, 2,000원 더 받겠지. 거리에 따라서 좀더 받더라고요. 네, 맛은 있고요. 통합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배달료를 따로 받으니까 이게 조금 빈정상하죠, 사실. 왜냐면 이게 저렴한 게 아닌데 배달료까지 따로 받으니까 뭐 1,000원이긴 해도. 그죠? 왜냐면은 배달 음식들이 좀 비싼 이유가 배달료 포함이기 때문인데 배달료 따로 받으니까. 네, 저도요. 좀 배달료 없는 곳으로. 아, 태정님, 그건 요거 끝나, 먹방 끝나고. 기다리시면. 마연님, 그러게요. 먹방 녹화해서 유튜브 올릴 거라서. 먹방 끝나고. 근데 배민 라이더스 같은 경우는 배달이 안 되는 곳을 배달료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신 사다 주는 배달이 안 되는 곳인데 그 라이더스 분들 가가지고 대신 사면. 근데 그런 거는 뭐 배달 원래 그런 서비스니까 이해해도 배달 음식점은 비싼데 아예 음식.
폭염이라고. 근데 폭염이 좀 심하긴 하죠. 배달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폭염에는 일안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대요.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성냥님, 제가 진짜 딱그 말. 그래서 제가 치킨은 호식이만 시키는 게, 호식이는 치킨도 저렴하고 배달비도 따로 안 받고 게다가 쿠폰까지 주니 호식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식이 치킨을. 여름도 문제지만 겨울도 진짜 큰 문제예요. 겨울에는 눈 오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배달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보면은 홍합탕이 진짜 얼큰하네요. 저는 4개죠. 4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 배달 음식은 자체가 비싸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는 아닌가. 반 조금 안 되게 남은 것 같네.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남았네. 어우, 배부르네요. 맛있다. 맛있고 양도 많은데 일단 가격 좀 비싸고 배달료를 따로 받아가지고 좀. 근데 매장 가서 하면은 포장으로 하면은 2,000원 할인된대요. 2,000원. 그래서 매장이랑 좀 멀어서. 근데 맛에 대해서는 연구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 맛있어. 어쨌든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